고구마 모종을 얻기 위해 식용지배를 해봤습니다. 모종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자라면 밭에 옮겨 심을 겁니다. 30일 만에 고구마 모종이 완성됐습니다. 보시면 하나당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고구마 5개를 했는데요. 밭에 넘겨 심으면 잘살것 같습니다. 저것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띠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쪽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뿌리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총 5개. 5개에서 한 개당 10개씩 모종이 나왔으니까 고구마 5개에서 50개의 모종을 생산했습니다.